안녕하십니까. 변상욱입니다.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종로구 통이동에 마련된 당선인 집무실로 첫 출근했습니다. 오늘 오전 안철수 인수위원장 등과 차담회를 가졌는데 윤 당선인 이 자리에서 민정수석실을 없애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했습니다. 유수환 기자입니다.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이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당선인 집무실로 처음 출근했습니다. 윤 당선인은 오전 11시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, 원희룡 기획위원장과 차담회를 가졌습니다. 이 자리에서 윤 당선인은 국민통합위원장의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, 지역균형발전특위위원장의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각각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. 윤 당선인은 비공개 차담회에서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에 사정과 정보조사 기능을 철저하게 배제하겠다며 민정수석실 폐지를 재차 강조했다고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전했습니다. 윤 당선인은 오늘 첫 공개 일정으로 서울 남대문시장에서 상인들과 점심을 함께하며 상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했습니다. 당선인 측은 상인들과의 만남에 대해 코로나19로 실의에 빠진 국민들에 대한 보상과 의료, 방역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윤 당선인은 어제 단일화 파트너였던 안 위원장의 임명을 직접 발표했습니다. 인수위는 인수위원장과 부위원장, 기획위원장을 비롯해 7개 분과와 1개의 위원회, 특별위원회 2개로 구성됩니다. 일 잘하는 정부, 능력 있는 정부로 국민을 주인으로 제대로 모시고 국민 통합을 이루겠습니다.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인사, 그리고 각계 전문가로 구성될 24명의 인수위원 인선은 이번 주 안에 완료될 예정입니다. SBS 유수환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변상욱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